자, 반갑습니다. 저는 꼭 TV의 꼭입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은 또 어떤 재미난 걸 해볼 거냐면, 레고를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시리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깜짝, 아주 깜짝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 TV가 제일 좋아하는 레고 시리즈. 레고 닌자고. 시끄러워! 맞습니다. 레고 닌자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케일도 크면서 굉장히 제품들이 화려하면서 굉장히 멋지면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제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12년에 출시됐던 닌자고 제품 일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요 친구들입니다. 레고 닌자고 레거시입니다. 제2의 스톰파이터, 콜의 드릴머신, 울트라 드래곤. 딱 보기에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옛날에 출시가 됐던 건데 한층, 아니 두층, 아니 세층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친구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이 변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꿀잼 상황극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닌자고 레거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툴툴툴툴툴툴툴.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여러분들, 제가 설문조사 할게 있습니다. 설문조사. 제가 저번에 제가 저번에 잡았던 물고기인데 이거를 찜을 해 먹을까요? 아니면 구이를 해 먹을까요? 뭐 둘 다 다 맛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조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 대박 아니야? 진짜 너무 멋있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너무 맛있네. 너 어떻게 생각해? 개쩔어. 맞지?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자, 아무튼 완성된 제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동봉되어 있는 피규어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 친구들은 말 다 했죠. 너무 멋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그 마스크 부분이 원래 따로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악당들, 악당들도 점점 화려해집니다. 와, 이거는 피규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겼죠? 오, 가마돈.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가마돈 보기만 해도 막 한 대 치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요 피규어도 상당히 독특하게 생겨있고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아주 그냥. 자, 그리고 요 친구는 이제 콜의 드릴머신. 와, 드릴머신은 지금도 멋있지만 옛날 드릴머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드릴머신은 뭐 뒷부분이 약간 까만색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조금 약간 디테일이 살짝 떨어지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까만색에서 탈피해서 진짜 현실적으로 쇠떼기 느낌 나는 그런 색깔로 변형이 되었고, 그리고 요 운전석 부분 보시면은 프린팅이 이렇게 추가가 됐죠. 그리고 앞에 드릴도 옛날에는 약간 뭉툭하다고 해야 되나? 이국TV 얼굴처럼 약간 뭉툭한 느낌이 있었다면 약간 날카롭고 굉장히 날렵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입니다. 제2의 스톰파이터. 제가 개인적으로 비행기 제품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진짜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기 운전석을 열어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2가 여기 타고 있는 거죠. 이 친구의 움직이는 부분은 요 뒤에 날개 이렇게 깔짝깔짝 조금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날개 밑에 보시면은 여기 미사일이 달려있죠. 요거를 이제 발사! 발사! 그리고 엄청난 멋있는 기능.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잡아 당겨주게 되면. 우와! 너무 멋있어. 황금 블레이드가 이런 식으로 4개가 사부작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스톰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튼실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얄싹하고 약간 브릭을 좀 덜 쓴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날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날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 위에 부분도 이런 식으로 브릭들을 상당히 많이 사용해가지고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자, 그리고 대망의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우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말이 돼요, 이게? 진짜 이건 완벽한 것 같아. 저 이렇게 멋있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옛날에 울트라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 네 개의 드래곤 머리, 이 드래곤 머리가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었어요. 지금 드래곤 머리 보세요, 여러분들. 옆에 스터드 슈터도 달리고 위에 이렇게 각 속성별로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된 게 보이시죠? 그리고 또 엄청 바뀐 게 이 날개입니다. 날개가 일단 지금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울트라 드래곤은 이제 날개가 사실 좀 말하자면 약간 조잡하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현실적으로 진짜 드래곤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한 게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등에 여기 손잡이가 달려있어요. 이거는 이제 갖고 놀기 좋게끔 이렇게 달린 것도 있지만 이 친구를 이제 잡아당기게 되면은 날개가 그냥 활짝 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꼬리 비늘을 이제 위로 올려주시게 되면 여기 버튼이 또 있죠. 이걸 이제 흔들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살벌한 꼬리가 채찍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하나 둘 셋.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한다고 해도 진짜 강추, 완전 강추. 자, 아무튼 지금부터 아주 꿀잼 상황을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꿀잠 상황극 제목은 난 내가 귀가 이렇게 얇은 줄 몰랐어입니다. 시작해. 아버지, 아버지에게 부탁할 일이 있습니다. 뭔데? 저도 이제 수련을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말인데 저도 이제 탈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탈 것?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다 탈 것을 사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탈 것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 말이지. 드디어 때가 된 것 같구나. 너한테도 내가 탈 것을 하나 사줘야 되겠구나. 네가 원하는 탈 것이 어떤 것이냐? 그냥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 처음부터 비싼 걸 살 필요는 없지. 우리 마을에 새로 생긴 매장이 있으니 거기 가서 딜러한테 물어보자꾸나. 가자꾸나. 여긴가 보구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서오세요. 닌자 모터스입니다. 정말 운이 좋은 손님들이군요. 오늘부터 10% 행사가 들어가는데 혹시 알고 오신 거 아닌가요? 몰랐다. 그럼 아주 럭키가이네요. 무엇이 필요하셔서 오셨나요? 우리 아들에게 처음으로 탈 것을 좀 사주고 싶은데 저렴하면서 아주아주 앞으로 잘 굴러가는 그런 탈 것이 좀 필요하네. 혹시 있나? 당연하습죠. 손님이 원하는 건 뭐든 다 있습니다. 저희 뒤에 차고로 좀 가시죠. 따라오세요. 젊은 양반이 아주 화통한 친구로구만. 로이디야, 잘 온 것 같다. 따라가 보자. 네, 아버지. 이쪽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세요. 아까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지만 저렴하면서 아주 잘 굴러가는 그런 녀석이 필요하네. 맞지, 로이드? 맞아요, 아버지. 저한테는 좋은 건 필요가 없어. 그럼 이 녀석은 어떤지요? 이 녀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속 300km, 무게는 1톤. 하지만 너무 크기가 작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놀림받기가 아주 쉽죠.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가격은 3천만 원입니다. 뭐? 3천만 원? 아버지, 근데 이거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녀석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준비한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드릴머신입니다.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드릴머신. 하지만 별명은 괴물. 앞에 달린 아주 날카로운 드릴로 땅을 파는데 땅을 파는 속도가 무려 200km. 저 멋진 머플러에서 나오는 슈퍼카도 부럽지 않은 배기음. 이 친구의 가격은 10% 할인해서 1억입니다. 근데 뭐 드릴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버지. 드릴 쓸 데가 어딨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만약에 하늘에서 핵폭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이 드릴머신은 땅을 파고 아주 안전한 지역까지 고객님을 모실 겁니다. 근데 아버지, 이거 조금 시끄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렇게 배기음 큰 거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조용한 녀석을 준비했죠. 이 녀석은 스톰파이터, 일명 제비입니다. 제비처럼 아주 빠른 녀석이죠. 시속 1000km, 그리고 변신까지 가능, 그리고 아주 숨막히는 뒤태. 에이, 어쩐지 숨막히더라. 가격은 10% 할인, 내 맘대로 할인, 5%, 15% 할인해서 2억입니다. 에이, 2억? 우리가 처음 생각하고 온 가격은 1000만 원이었어. 내가 분명히 저렴한 걸 원한다고 했지 않나? 저기요, 이게 2억밖에 안 한다고요? 저 옆매장에서는 4억에 팔던데. 뭐? 옆매장에서 4억에 판다고? 내가 살게! 내가 살게! 아버지,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요즘 유행은 비행기가 아니고 용이더라고요. 혹시 여기 용도 있나? 어우, 고객님, 당연하지요. 우리 매장의 최고의 용을 보여드리죠. 대박이야, 이거! 살면서 이렇게 멋있는 용은 처음이야.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울트라 드래곤, 일명 삐약입니다. 이름도 아주 살벌하구만. 아직 한 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다섯 배는 커지죠. 그리고 아주 멋있는 30평대 날개, 그리고 뭐든 씹어먹을 것 같은 턱뼈, 그리고 아주 날카로운 꼬리는 채찍질을 할 수가 있지. 분양가는 5억입니다. 하지만 5억이면 우리 전재산이다. 조금만 눈을 낮출 순 없겠니?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 저기요! 저기요! 이게 5억밖에 안 해요? 저기 옆매장에서는 거의 10억인 거 그러던데? 제가 살게요! 제가 살게요! 뭐? 옆매장에서는 거의 10억이라고 바로 결정하겠네. 이 친구로 주게! 이 친구로 주게! 감사합니다, 고객님.